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왓디즈 펀딩으로 주문한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드디어 리워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겉박스 안쪽에 속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겉박스를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쪽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네요. 주의해서 다뤄라, 뭐 재활용, 그리고 이쪽을 위쪽으로 칼을 사용하지 마라, 뭐 물에 젖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약간 손잡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기가 좀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어렵네요. 자,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요 테이핑 뜯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비츠 기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죠. 뭔가 쿠션 같기도 하죠. 네, 요게 뭐냐 하면은 4D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찍이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별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겠죠. 일단은 뭔가 주머니 같은 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이쪽에는 케이블, 요런 케이블이, 전원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는 이제 자동차나 뭐 그런 거, 자동차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연장선이나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전원, 메인 전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요 부품이 되겠네요. 요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기타 다른 물건은 없고요. 요거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츠 기어 본체, 그리고 비츠 기어 사용 설명서, 비츠 기어 파우치, 그리고 DC 케이블, 전원 케이블이죠. 그리고 연장 케이블, 그리고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거잭 케이블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츠 기어 옆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네, 전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비츠 기어를 작동시킬 수도 있는데, 외장 배터리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DC 12V가 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배터리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안드로이드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츠 기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비츠 기어에 전원을 켜면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되면은 앱 내에서 음악, 게임, 영화 중에 모두를 선택해가지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운드에 맞춰서 진동이 울릴 거고요. 좀 더 몰입감 있게 게임이라든지 음악 감상이라든지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네, 간단하게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 같은 것들 쭉 나와 있고요. 지원되는 OS 및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10을 지원하고요. 윈도우 10에서는 따로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동글을 사용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하고요.
전원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 연동에 대한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서 보면은 네, 천천히 읽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PC랑 연결할 때도 연결을 하면 되고, 간혹 이제 진동이 지연되거나 그러면은 세세하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연결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가지고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파우치 한번 볼게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파우치 한번 넣어볼까요? 네, 파우치에 이렇게 넣어서 이쪽에 끈을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눕히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필요한 곳에다가 뭐 의자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는 뭐 등받이로 이용을 하면서 음악 감상할 때 그런 진동을 느끼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고 게임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넷플릭스 영화 감상 뭐 또는 음악 감상 같은 거 한번 해보고요. 느낌이 어떤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우선 비츠 기어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면 뭐 오디오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하나 뜨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올 때 비츠 기어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헤드폰에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어폰 잭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던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타격할 때 내가 타격할 때는 조금 약하게 진동이 오고요. 상대 쪽에서 나를 타격할 때는 또는 강력한 공격을 했을 때 내 쪽에서 또는 아니면 상대방에서 강력한 타격을 했을 때 진동이 좀 크게 옵니다. 그리고 슈팅 같은 경우에는 좀 울림, 징 하는 울림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모드별로 조금씩 진동에 대한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가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철권할 때는 스포츠로 두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좀 진동이 약하게 느껴진다 싶으면 다른 모드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레벨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 번씩 건드려 봐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세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두루룩.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최고치로 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되고, 너무 세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게 하고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울렁임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당하게 하면은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그 떨림 있는 게 세 군데 있어요. 양쪽 옆이랑 그리고 위쪽에 하나, 센터 위쪽에 하나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진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등 쪽에 진동이 오고 옆구리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진동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약손으로 이렇게 때릴 때는 진동이 약해요. 상대방이 때릴 때는 조금 더 강하고요. 이렇게 맞았을 때 네, 이렇게 타격되면은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칠기어 일단은 좀 게임용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조이패드나 이런 것도 진동되는 거 있으면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게임 할 때 좀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등 쪽에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진동이 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타격할 때나 이런 맛이 있습니다. 네, 게임에서는 졌지만 이렇게 아무튼 진동을 느낄 수 있고요. 모드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게임을 한다고 무조건 게임 모드로만 뭐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어쨌든 게임이 최적화로 맞춰지긴 했지만 굳이 게임 모드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무비 모드로 해도 되고요, 뮤직 모드로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네, 다 작동이 되긴 합니다. 뭐 액션 무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진동이 잘 와요. 등을 이렇게 좀 바짝 기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편하게 그냥 등 기대고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등이 떨어져 있으면 진동이 울려도 이렇게 몸에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음악 모드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모드 같은 경우에, 뮤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비트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소리 날 때마다 이렇게 톡톡톡 해주는 거, 락이나 뭐 이런 것들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 몇 개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테스트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모드, 자, 노멀 모드 있고 뭐 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노멀 모드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떨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옆구리에서 이제 두두둑 두두둑 쳐주고 있어요. 네, 옆구리 쪽에서 해주고 등 쪽으로는 많이 안 해주네요. 노멀 모드에서는.
아, 잠깐 게임에 집중하느라 네,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네요. 네, 일단은 옆구리에서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죠. 소리 나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 비트에 맞춰서 지금은 제가 뮤직 모드로 했기 때문에 타격이 없더라도 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계속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옆쪽에서 진동이 계속 떨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모드에서는 이 위쪽도 여기도 지금 떨리고 있네요. 여기 세 군데가 이렇게 떨립니다. 하나, 둘, 세 군데에서 진동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게임 할 때는 게임 모드로 해놓고 하면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 모드로 하면은 타격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거의 이렇게 떨림이 생기고요. 그냥 음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비 모드에서는 한 가지 좀 액션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제가 한번 살짝 영화 감상 같은 걸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할 때 대사에서도 계속 진동이 울리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 가면은 대사보다는 이런 액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만 이렇게 진동이 오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 이렇게 칠 때도 진동이 와가지고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중을 어떻게 보면 약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드도 변경해보면서 본인에게 또 맞는 스타일을 찾으셔가지고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션으로 했을 때 좀 잔잔한 그 액션이 당장 없는 상황에서 잔잔하게 얘기하는 대사하는 부분에서도 진동이 막 울리니까 조금은 이질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쏘쏘 음악은 뭐 그냥 네, 괜찮았어요. 저희가 원래 우퍼 같은 거에서도 진동이 이렇게 살짝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하고 같이 또 이제 등에서 이렇게 또 진동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피치기어는 뭐 영화 감상 음악도 좋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에 가장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게임 할 때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뭐 이게 제가 사용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편이고 다른 것들은 좀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밖에 음악도 처음에 할 때 잠깐 들어봤고요. 그리고 영화도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그거 잠깐 틀어놓고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드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저의 느낌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있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게임할 때 좋습니다. 약간 안마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드륵드륵거리고 해서 약간 안마기 겸 게임할 때 좋습니다. 이거. 네, 여러분들 미니 안마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바로 사용 소감까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영화, 음악 감상할 때 진동으로 좀 더 몰입도 있게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재미나게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비치기어. 네, 진동 쿠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진동 패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아, 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비츠기어. 컴퓨터에 연결되고 휴대폰에 연결돼서 뭐 휴대폰 미러링 해가지고 네 TV로 보는 거 넓은 화면으로 크게 보는 거 그런 거까지는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그 스마트 모니터 뭐 그런 거에는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휴대폰하고 컴퓨터에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스마트 TV나 그런 데서 넷플릭스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해가지고, 그거는 좀 문의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